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동서부 네트워크입니다. 요즘은 농한기지만 수확해놨던 농산물을 가공하려는 농민들에겐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입니다. 저렴한 가격에 고가의 가공 장비를 빌려 쓸 수 있는 공동시설이 문을 열면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해 여름 수확해놨던 꾸지뽕 열매를 착즙 기계에 집어넣자 과즙이 용기 한가득 쏟아집니다. 또 다른 기계에선 쌀과자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쌀과 보리를 기계에 넣자마자 과자가 만들어지고 포장까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. 소규모 농가들이 기계를 빌려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센터입니다. 기계만 산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런 햇솥 부분에서 너무 어려워서 농가는 사실 생각을 못해요.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. 그래서 이 가공센터가 들어오니까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흡족하거든요. 순천 농산물 가공센터는 100여 종의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189개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. 영양소 파괴 없이 과일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리는 동결 건조기라는 기계입니다. 가격이 무려 9천만 원이지만 농민들은 하루 8천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가공 교육을 받은 300여 농가가 하나의 브랜드로 제품을 출시해 생물 판매에 두세 배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. 로컵푸드 직매장과 그 농협 하나마트를 이미 그 판매처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민관 협체를 구성해서 그 농가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의 출하에 아무런 문제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. 농산물 공동 가공 사업이 농가의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